소문 많이 내주시고 빨리빨리 들어와주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레드샤인 레드루입니다. 예쁘죠? 고니치와 하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하트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도 누르자. 우리도 눌러.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빨간 옷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헐. 왜 헐이죠? 헐. 네. 어안이 멍멍해. 아직 사연 안 썼는데 이화라니. 여러분 빨리 팬카페로 들어가셔서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민정수. 하이. 하이 하이. 귀여워. 본방화. 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우리 좀 있으면 시작할 건데 하트도 많이 눌러줘야 소문이 나겠지요. 짠짠 차가차. 그 이 노래만 들으면 춤이 나와요. 짜라잔 1, 2, 3, 4, 5, 6, 7 따단 따단 짠짠. 고니치와. 오.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 그쵸. 오늘따라 저희 더 예쁘죠. Please speak Japanese. 곤방와 미나상 환또 아이사이 데스네. 곤방와. 私は sunshine ですね. 私は nature の ru 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게 지금 아직 시작하기 전에 하는 적담인데. 네. 하루 언니 부모님이랑 언니분께서 저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저를 sunshine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저를 산짱 이렇게 불러주신대요. 아, 산짱. sunshine. 산짱. 어 귀여워. 이제 곧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더 들어주면 시작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10분 나왔어요. 빨리 주변에 소문 내줘야 돼요. 19, 8, 7, 6, 5, 4, 3, 2, 1. 네. 해볼까요? 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네이처의 리더 랄랄리 랄랄라 랄랄루 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햇살 같은 막내 선샤인입니다. 샤인이 형 머리에 해가 떴어요. 반짝반짝. 제가 오늘 뿌리 염색을 하고 와서 오늘 머리가 좀 반짝반짝합니다. 맞아요. 피부가 해갖고 더 외국인 같아요. 네, 오늘 저희 마이샤루나가 벌써 2화를 맞이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마이샤루나의 제목을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둘, 셋. 마이샤루나. 네, 마이샤루나는 샤이니와 루의 나침반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제 팬분들의 사연과 고민을 받아서 정확한 답을 저희가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나침반처럼 그 사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기 위한 제목입니다. 맞아요. 저희 컨텐츠는 그래서 우리 팬분들과 여러분의 고민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프로니까요. 저희 네이처 팬카페에 마이샤루나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글 올려주시고 신청곡도 올려주시면 또 틀어드리니까 라디오라고 생각해주시고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이샤루나의 첫 사연은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언니부터. 네, 저부터. 이김 사람부터. 루 언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BGM 없나요? 네, 없다고 하시네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은 내린이입니다. 지난주 팬사인회에 가서 내깅이들을 가까이 보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인 받고 나서부터는 내깅이들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깅이들이 소리쳐 이름 부르거나 카메라로 사진 찍는 분들을 주로 보더라고요. 나도 네이처 좋아하는데, 나도 네이처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소리 지르며 어그로 끄는 것은 못하는 아싸 이녀인 저는 눈물을 훔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유. 소심한 저라도 할 수 있는 시선 강탈법 뭐가 있을까요? 역시 카메라가 답인가요? 알려주세요. 신청곡은 태양의 나만 바라봐 부탁해요. 나만 바라봐. 아련한 사연이었습니다. 아 그쵸. 이제 팬사인회는 또 100분이나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는 사인하다가 이제 중간중간 보니까 이제 다 못 봐드려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맞아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드려야 될까요? 이건 저희가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애깅애깅 하기 때문에 아직 팬사인회에서 100분 모두 보는 것에 대해 아직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셰이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멀티가 안 되는 성격이어서 이거 하면 이것만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저것만 해야 되고 누구랑 말하면 이 사람 말 안 들리고 약간 아, 그런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멀티가 좀 잘 안 돼서 많이 미숙한 것 같은데 조금씩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좀 더 눈 맞추는 시간을 저희가 좀 더 노력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시선 강탈법! 시선 강탈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 옷을 입고 오신다거나 빨간 머리를 하신다거나 빨간 꽃을 들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시선 강탈법은 저는 근데 최대한 많이 팬분들을 보는데 시선 강탈법 제가 시선 나만 바라봐 혹시 시선 강탈법은 팬사인회에서 넌 나만 바라봐를 불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임팩트 있는 그런 말을 해주시면 그분이 뭔가 더 기억에 남아서 더 뭔가 앞으로 더 얼굴이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서로 준비하도록 해요. 그러면 댓글로 또 팬사인회에서 어떻게 시선 강탈을 해주시는지 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트 눌러주세요. 나도 눌러야지. 민정이 잘 봐주는데 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광선검을 들고 갑니다. 광동면 쓰면 인싸됩니다. 네이처 타임이 잘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 광선검을 이제 저희의 마지막 팬사 때 들고 와주신 설레임님이 계신데 정말 시선 강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쉬샹! 그러면? 맞아요. 민정이랑 루는 잘 봐주지롱.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은 팬분들을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전광판을 쓰면 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전광판 제 휴대폰에 전광판 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레이처 해주시면 잘 볼 수 있어요. 이걸로 대화도 가능하잖아요. 아, 맞아요. 가능합니다. 저는 팬사인회에서 그걸로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맨날 팬분들이 밥 먹었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천재 천재. 좋아요. 그러면 다음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데 직장은 종로 원남 어딘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딩입니다. 요새 일교차가 무슨 새벽 아침은 겨울이었다가 낮에는 따스한 봄 여름이다 보니 감기가 자꾸 애인처럼 들러붙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감기와 헤어질 수가 없어요. 네이처님들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꼭 하세요. 게다가 밖에서 배송하는 업무다 보니 더 걸리기 쉽네요. 특히 목감기가 네이처님들도 조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기찬님의 감기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기. 감기가 또 요즘 엄청 유행이죠. 맞아요. 우리 저희도 이제 연습실 올 때 이런 짬짬이 밖에 있는 시간은 또 저희의 필수품 롱패딩을 입으면서 감기 조심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팬분도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손수건도 목에 두르시면 목감기에도 예방이 잘 되고 목에도 좋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언니의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샤이니 오늘 했잖아요. 마스크. 아 맞아요. 마스크에 롱패딩이 짱이죠. 맞아요.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밖에서 업무 하실 때 좀 찬 공기에서 해방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틈틈이 안에 있는 시간에서는 따뜻한 차 한 잔도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나쁘지 않죠. 의샤인, 의샤인. 감기에 서 조금이라도 해방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팬분도 감기 애인과는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별하고 저희한테 오셔야죠. 들어와 들어와. 우리 팬분들의 감기 걸렸을 때 그런 방법? 맞아요. 있나요? 댓글? 댓글로 올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도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목도리가 색깔별로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작년에 감기가 많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연 아까 사연 첫 번째 것도 같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언니가 좋아하는 빨간색 목도리를 하시면 감기 예방 그리고 시선 강탈까지 완벽해지실 것 같은데요? 아 우리 팬사 얼마 전에 끝났는데 벌써 팬사인회 또 기다려지네요. 아 또 해야죠 또 해야죠. 긴장하신지 감... 에? 콜라의 생 따뜻한 물을 마셔요. 오, 귤을 데워서 먹으면 미지근한 물을 먹어요? 아, 귤을 데워서 드시고 또 미지근한 물도 드신대요. 또 제주도에서는 귤을 구워 드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방법이신 것 같은데요? 오, 또 어떤 게... 이제 감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말했던 것과 그리고 따뜻한 귤 그리고 따뜻한 물 따뜻한 차인 걸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 마음 하트 뿅뿅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네 언니가 읽어볼까요? 네 10월 7일자 V앱 방송을 보고 난 이후로 심각한 환청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선샤인 양의 귀여운 음성이 환청으로 들려요. 그 문제 부분은 5분 11초쯤인데요. 오, 정확해. 어느 팬분의 댓글 민글맹글이라는 부분을 선샤인 양이 읽으면서 문제의 환청이 시작되었답니다. 민글맹글. 오, 좋아요. 잠잘 때 빼고는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민글맹글 이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드디어 제가 미쳤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환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샤이니가 잘못했네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대부분 사과를 해야 해. 네, 귀여운 음성을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의 해결책은 더 귀여운 음성을 들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면 제가 이제 저희가 팬분들께 항상 댓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댓글에서 한번 본 건데 저희가 이제 태국 K-콘에서 특별 무대를 선보였을 때 그 댓글로 1분 12초쯤인가? 거기에서 제가 정말 멋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청이 안 들리고 이제 환각이 보이실 수 있어요. 이제 민글맹글에서 벗어나시고 리듬네이션 샤이니로 넘어가시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test 이거? 그건 것 같아요. This is the test. No struggle 이거 No struggle no progres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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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제 환청에서 벗어나시고 환각으로. 이게 더 심해요. 한 번 더 들어. 타이밍 못 잡았다. 밍글 맹글. 아! 잘했어요. 다들 녹음하셨죠? 계속 돌려 들으시면 이제 중독이 되시고 중독이 되다가 질릴 때가 오면 또 고민을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너무 이게 한 5천 번 정도 들으시면은 또 중독에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우리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저 아니요. 아, 개인 소개 멘트를 햇살 같은 막내 밍글맹글이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자,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자, 준비해야 돼.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 햇살 같은 막내 밍글맹글입니다. 다시. 밍글맹글. 뱅뱅. 아, 좀. 네. 아, 민정이 목소리는 안 질린다고.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이제 환청 말고 환각으로 가시는 게 그 제일 키포인트 답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쵸. 꿈에서밖에 없다. 꿈에서만 이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샤이니 꿈꾸세요. 루 언니랑 같이 나는 꿈꾸면 될까? 아,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사연 하나 적어봅니다. 저는 2년 정도 공기업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공채시험을 준비했는데 이 길이 제 길이 아닌지 자꾸 불합격 통보만 오고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저한테는 오지 않아서 우울하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번 한 번만 더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더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올해 하반기에 다른 공기업 시험을 봤는데 1차 필기시험 합격! 너무너무 놀랐죠? 그 다음 바로 2차 면접을 봤는데 2차도 합격! 이제 정규직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곡은 네이처의 기분 좋아 듣고 싶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분 좋은 사연인데요. 그러니까요. 저희의 데뷔 앨범 그리고 데뷔 앨범 수록곡과 정말 딱 맞는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우,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니까 우리 제대로 다시 축하해드릴까요?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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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빠밤 빰.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요. 이제 정말 이 사연에서 나왔듯이 정말 안 될 것 같아도 그때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와, 그래도 정말 진짜 힘들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한 번에 되면 물론 또 럭키한 삶이겠지만 계속 안 되면 이게 아, 내 길이 아닌가 싶을 때가 온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슬럼프가 오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내가 이걸 못하나? 막 나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고생 끝에 이걸 이뤄내셨을 때 그 성취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연습생을 이번 행사회로 들어오면서 처음 해봤는데 그 전에 오디션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항상 1차 붙고 2차 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최종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약간 이번 오디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제 딱 붙어서 자랑스럽게 네이처가 됐지 않습니까? 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이렇게 되셨고 이제 많은 팬분들도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이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팬분도 그렇고 또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도전을 했을 때 또 좋은 결과 찾아오니까 여러분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다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말 잘한다. 잘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이거 연습생 때 항상
제가 좋아하는 언니께서 말해주신 건데 버티면 기회 온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꿋꿋이 이렇게 버티셔서 지금 기회가 온 거니까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한 직장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준비된 행운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행운은 누구한테나만 찾아오는데 그걸 준비한 자만이 그 행운을 운으로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책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행운이 모든 사람한테 찾아오지만 그 시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주시면 모든 분들도 다들 행운을 운으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30대 아재입니다. 네이처를 보면 사촌동생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고 응원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 집에 데려다 줄 때 은근슬쩍 자동차에서 노래, 네이처 노래를 틀어놓고 요즘 이 노래가 밝고 좋네요. 드라이브 할 때 딱이네. 라고 홍보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센스쟁이. 공개방송 참여할 때는 회사에 아프다고 뻥치고 네이처 보러 가고 팬사인회도 갔어요. 아, 괄호치고 TMI. 세 번 아프다고 하니 동료들이 영양제 하나씩 사주더군요. 고마워요. 공개방송 몇 번 가보니 다른 팬들이 나이가 많이 어리고 해서 제가 가면 아저씨가 보러 온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저 네이처 보러 가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게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한가요? 맞아요. 저는 이제 팬분들의 나이나 성별 또 국적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팬분들은 이제 아홉 명이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 많다고 느끼고 진짜 어느 분이시든지 저희를 보러 아무데나 와주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왜 눈치를 봐요? 좋아하는데? 맞아요. 또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노래 있었네. 아이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는 노래도 있듯이 정말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또 성별, 국적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네이처를 사랑하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맞아요. 저희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쓸데없는 거 걱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30대 아재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재도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나 절대 아재가 아니고요. 맞아요. 그리고 30대 팬분들도 진짜 많으니까 많잖아요. 저희 팬사인회 때도 많이 와주시는데 맞아요. 걱정 안 하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댓글에서도 저희의 답변 말고 더 명쾌한 답변 넣을 수 있어요. 아, 헐 너무 어리네요 라고 나왔어요. 그쵸, 30대도 너무너무 어리죠. 인생의 절반도 안 갔습니다. 맞아요. 진짜 아무나 오셔도 돼요, 저희를 보러. 여기 댓글에 저는 11살이라 애기예요 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애기든 어른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저희는 모든 분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저희는 또 모든 팬분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나이 상관없이 네이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어요. 오, 샤이니 말 진짜 잘한다라고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30대 포에버라는 댓글도 많아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저희 네이처 그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하트도 맞아요. 좋아요. 다음 사연 네. 읽어볼까요? 어느덧 마지막 사연이에요. 아쉬워. 마지막 질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님들에게 질문입니다. 너의 곁으로 뮤비나 공연 영상들을 보면 안무가 많이 활동적이라 체력 소모가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체력을 보충했나요? 같은 질문으로 루 리더님께
공연 시작이나 뮤비 시작 때 루 리더와 오로라님 안무가 시작부터 격렬해 보이던데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아하. 일단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체력을 보충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안무도 많고 핫커버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칸타빌레도 있고 막 이래서 굉장히 준비해야 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체력을 보충하셨나요, 샤인 형은? 저는 네이처의 체력 꼴등 아닙니까? 아 맞죠. 우리 둘 아니에요? 네, 제가 꼴등 그리고 언니가 밑에서 2등. 밑에서 2등이거든요. 지금 뭐 괜찮아요. 가라침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저는 체력 꼴등이어서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자기 전에 홍삼 이제 한 포 이렇게 쭉 짜먹는 홍삼 있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홍삼 한 포 쭉 마시고 그 물을 마시고 비타민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와 멋있네요. 저보다 더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저희가 운동 수업을 항상 하루에 두 시간씩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알레그로 칸타빌레 춤 한 번쯤 이랬는데 요즘은 또 아니에요. 오 맞아요. 요즘 저희가 또 체력이 조금 좋아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좋아진 게 조금 함정인데 이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멤버들 따라잡아야죠. 맞아요. 언니는요? 저는 일단 저는 조금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비축해두는 것 같아요. BGM 좀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집중이 안 되네요? 아, 안 된다고. 아나운서님 너무해. 네. 어 저기 진짜 안 돼. 멀티 안 되는 루 언니 왔어요. 저 멀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자. 네, 하고 저는 일단 밥도 좀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뭔가 기초 대사량이라던가 체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한 학년에 두 번을 해요. 1학기 때, 2학기 때 하는데 제가 오늘 했어요 그거를. 맞아요. 인바디 측정을 오늘 했는데 키가 조금 컸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졌습니다. 운동을 하고 잘 먹고 물도 많이 마시니까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체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와 역시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체력 좋아져요. 이게 또 기초 대사량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물 많이 마시고 잠 많이 자는 거. 맞아요. 그게 최고죠. 저희가 요즘 또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저희 열심히 체력 보충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질문. 아 이 뭐였냐면 아 이 안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솔직히 살살해도 돼요. 살살하면 더 예쁘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둥둥땅땅 둥둥땅땅 이거 있잖아요. 유채 이거 하는 거. 이거 할 때 팬분들이 와! 알죠? 맞아요. 진짜 와! 이렇게 해주셔서 뭔가 저희가 연습실에서 보통 더 엄청 힘을 줘서 하고 무대에서는 그거에 한 80% 70% 정도의 역량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저희는 연습실에서 100을 하면 무대에서는 300, 400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탈골 이래요. 이게 탈골 댄스죠. 이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 듣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진짜. 맞아. 좀 아프긴 한데. 그치 무대 끝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무대 저희 4분 정말 열심히 버티니까. 4분 껌이죠. 팬분들이랑 같이 있는데 4분. 그리고 막 야외 무대 춥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할 때도 솔직히 그 응원 들으면 잊고 무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구로 G 페스티벌이 그때 대기할 때 진짜 추웠는데. 맞아요. 저 무대 올라갈 때 춥다는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역시 팬분들의 응원이 짱입니다. 맞아요. 사실 체력 보충도 팬분들의 응원으로 맞아요. 바쁜데 항상 추운데 바쁜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릴 뿐이죠 저희는. 맞아요. 항상 큰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댓글 읽어볼까요? 좋아요. 우리 마지막 사연까지 읽어봤는데 오늘 마이샤루나
에 대해 댓글 많이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여러 개 더 읽어보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맞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어? 여기 봤어요? 응. 이거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이거요? 응.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샤이니 170 가즈아라고 써주셨는데 네. 네, 오늘 170 찍고 왔습니다. 네, 이거 말해도 돼요? 네, 저희 팀에 이제 170 러가 두 명이나 생겼네요. 업데이트 됐어요. 맞아요. 170. 어, 사연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들 기대하세요. 아, 맞아.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면 항상 꼭 마무리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이처 다음 공식 팬카페에 마이샤로나? 네, 마이샤로나 익명 게시판에 댓글을 써주는 건데 네! 꼭 댓글 많이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좀 당황한 게 있었는데 넘어가 주세요. 네. 오. 아이고. 에? 왜죠? 키가 또 키가 커서 그런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다들 연습 다치지 않게 하세요.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걱정해 주시는 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또 연습을 적당히 그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운동이나 춤을 또 많이 추잖아요. 그런 거에 기본이 뭡니까? 바로 스트레칭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레슨 시작과 끝에 스트레칭을 하니까 저희 다치지 않게 연습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팬분들 점점 멘트가 늘고 있어요. 저 맨날 말하는 거지만 아니, 머리 숙이니까 김이랑 단무지 같다고 하셔서 제가 머리를 들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이처의 김. 안녕하세요. 저 네이처의 단무지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마이샤로나에 대해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하트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저기 소문을 많이 내주셔야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고민도 늘어야 또 여러분의 고민도 제가 읽어드리죠. 아, 단무지 좋다고 하시네요. 그쵸? 짜장면은 단무지죠. 이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김샤인 말고 김단무지라고. 아, 네. 원래 김샤인이 별명이었는데 김단무지로 가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네이처 팬카페 마이샤로나 게시판에 이제 여러분의 고민과 신청곡들을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저랑 무언니가 정말 애타게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